간혹 고양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밥 앞에 엎드려서 바닥을 긁기도 하고 혀를 내밀고 멍청하게 앉아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우두커니 쳐다보아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기도 하고요.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외계어 같은 소리를 내며 혼자 흥분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면 갑자기 사방을 뛰어다니는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들, 고양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 따라서는요, 혀를 잘 내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대개 혀로 그루밍을 하다가요, 혀를 단순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열심히 그루밍을 해서 혀에 피로감을 느껴서 공기 중에 혀를 내밀고 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페르시안이나 히말라얀 같은 아래턱이 작은 품종은요, 구강 내 공간이 적어 혀를 더 잘 내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고양이가 간혹 자신의 사료그릇 앞에서요, 뭐 바닥을 쓸거나 바닥을 긁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건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먹는 중간이나 먹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서 묻어놓은 뒤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식사 후에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요, 다 먹은 후에 식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식사에 남은 잔해를 묻어버리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대소변의 흔적을 처리하는 것처럼요. 안전한 집에서 풍족하게 생활을 하더라도 고양이는 야생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봅니다. 또 간혹 이런 거 못 보셨나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전력질주로 화장실을 뛰쳐나와 거실을 누비며 뛰어다니는 행위를 마치나 쾌변했다 하고 사방에 알리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야생의 상태에서는요, 배변 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적에게 습격을 당하기 굉장히 쉽게 됩니다. 보통 고양이들의 배설 장소는요, 안전한 자신의 영역권에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역권을 쉽게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적에게 발각당하지 않고요, 습격당하지 않으며 배변을 마쳤다면은요, 당연히 전력을 다해서 뛰어서 안전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능이 남아있어서 실내에서 더 이상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고양이도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배변 활동을 한 후에는요, 이런 행동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화장실에서 긴 시간을 보낸다면요, 그만큼 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전력질주를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저나 아니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혹은 욕실에 들어가면요, 꼭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문 밖에서 자신도 들어오겠다고 문을 박박 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는 평소에 화장실의 문이 닫혀 있는 곳인 경우 이런 일이 주로 많은데요, 고양이가 평소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요, 기어가 있을 때 호기심으로 탐험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은요, 자신의 영역권 안에 있지만 편하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항상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들어가서 자신의 영역권임을 인지하고 선언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배리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행동인데요, 주로 집사에게 심하게 의지하는, 아직 정식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못한 고양이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인과의 잠시간의 단절도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상 또 문을 열어주면요, 주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뭐 쳐다만 보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 집사가 날 아직 안 버렸구나, 아, 집사가 안 나갔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있었네?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고양이는 왜 궁디팡팡을 좋아할까요? 살살 두드리거나 만져주면요, 조금 더 세게 두드리 하고 적극적으로 허리를 높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양이 허리에서요, 뒷관절로 넘어가는 이 엉덩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요, 많은 신경과 근육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을 하면요, 생식기로 향하는 신경도 자극이 되어 약간의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중성화한 고양이라도요, 약간의 성적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주자주 해주셔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으니까요, 이렇게요. 좋아한다면요, 궁디팡팡을 열심히 해주세요. 주의사항은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엉덩이를 들어올리지 않는 아이들은요, 자극을 못 느끼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를 안 들어올린다는 것은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대체로 성성수기 전에 어린 고양이거나 아주아주 어릴 때 중성화 수술을 해서 성적인 신경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그럽니다. 이건 어떨까요? 간혹 고양이가요,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을요, 엉뚱한 방향을 물끄러미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혹시 우리가 못 보는 귀신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경우는요, 대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굉장히 높은 음역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청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소리가 난다면요, 그 방향을 향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눈에는요,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마도 뭐 윗집이나 윗니집에서 뛰어다니는 다른 고양이의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혹은 집안에 들어온 날벌레를 보고요, 킥킥킥킥 거리는 이상한 외계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채터링이라고 하는 고양이의 소리 언어 중 하나인데요. 채터링은 주로 창밖을 보다가 사냥물을 발견하거나 실내에서 날아다니는 날벌레를 보고 흥분해서 혹은요, 사냥놀이 중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면 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날벌레나 새를 보고 주로 이런 소리를 많이 내며 아주 빠르게 입을 벌리고 이빨을 딱딱딱 부딪히며 내는 이런 소리입니다. 아씨 잡고 싶다, 아 저놈 만나겠다, 아 쫓아가고 싶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20년쯤 전에 이 소리 처음 들어보고요, 정말 고양이가 외계어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고양이들의 뭐 사냥의 노래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뭐 알고 계셨던 것도 있고 모르고 계셨던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알쏭달쏭한 고양이들의 이상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